자, 이어서 2부입니다. 자, 연휴 직전 마지막 방송을 과연 아름답게 장식해 줄 분은 누구일까요? 아, 뭐 제가 또 노래 부르라고는 못 하겠다. 알겠습니다. 바로 나오죠. 이상원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언제 봐도 예. 이 행복하고 활기찬 예. 우리 이상원 선임님. 자, 뭐 지금 오늘 이야기해 주실 거는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좀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건가요? 예. 뭡니까? 한번 짚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지금 시장을 보면 제가 볼 때는 24년도에도 결과적으로 AI하고 비만일 것 같아요. 아. 뭐 AI가 이제 AI 안을 뜯어보면 클라우드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사이버 보안도 있고 네. 요 큰 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비만은 뭐 따로 할 얘기 없죠. 예.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 예. 예.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 예. 그거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시장을 보면 그 지금은 어찌됐던 강세장입니다. 신고가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강세장의 특징이 뭐냐면 네. 악재에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비싸 보이잖아요. 네. 뭐든 다 비싸 맞아요. 보이는데 네.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제가 올해는 이제 뭐든 기대가 아니라 실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해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실적 발표 나온 것들을 보면 그걸 다 입증하고 있어요. 방금도 ARM 말씀하셨듯이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매출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대성장주들의 시대가 아닌가. 대성장주. 네. 네. 소성장주가 아 그렇죠. 빅테크. 이게 작고 가벼운 애들이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예. 큰 애들이. 아. 아니 큰 애들이 그래서 2023년에 네. 큰 애들만 갔잖아요. 네. 또 간다고요, 2024년. 또 갈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게 네. 이렇게 벌어졌던 애들이 더 이렇게 벌어진다? 더 작은 애들도 따라와야죠. 우리 작은 네. 애들도 있으니까 네. 작은 네. 것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작은 애들도 갈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 주도주가 작년부터 이미 형성이 돼 있던 거고 예. 이 주도주가 계속 끌고 가는데 만약에 주도주가 만약에 저희 표현 부러진다고 하잖아요. 주도주가 부러지면 다 부러지죠. 나머지도 다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는 계속 버틸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또 이제 오랜만에 나온다고 또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예. 좋은 말씀 해주셨죠. 네. 그래서 다모다란 교수님 얘기를 잠깐 보면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그거에 M7의 매출은 S&P 500 전체 기업 매출의 11%인데 매출 총 이익은 27%를 가져간다. 네. 굉장히 수익성이 좋죠. 그럼요. 평균 일반 기업에 비해서 2.7배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네. 대충. 그러네요. 그리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만 이들 7개 기업의 시가 총액은 전체 70%나 된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커요? 거죠. 네. 이렇게 크대요. 와. 아니 M7이 중국 전체 시가총액보다 더 높다면서요? 중국이 지금 4분의 1 빠진 것 같지만 근데 M7이 더 높대. 아, 그 정도. 그러니까 7개의 기업이 네. 중국 전체보다 높은 아. 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하나가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보다 네. 크죠. 네. 중국 크죠. 네. 네. 삼성전자 한 2.5개를 자사주로 그냥. 그러니까. 네. 네. 삼성전자 애플 같은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정말. 근데 예.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는 고평가돼 있고 네. 뭐라 그랬냐면 AI가 모든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아 이게 다모다란 교수의 예. 말이 이렇게 거죠? 하신 네. 거예요. 예. 그리고 반면 애플은 느리게 성장하는 현금 인출기다. 표현이 네. 참 좋죠. 성장률이 3% 4%밖에 나오지 않을 거지만 네. 현금 인출기와 같다. 현금 창출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좋은 네. 회사라는 뜻이잖아요. 때로는 이제 아이폰 업그레이드에 따라서 좋은 해가 있고 나쁜 해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적정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이 뭐냐면 자기는 180달러에 테슬라를 샀대요 이번에.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나 테슬라는 지금 적당한 가격이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는 가격이 지금 굉장히 높다. 네. 그냥 좀 그냥 얘기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팔고 애플이나 테슬라를 사라 이 얘기잖아요. 네. 근데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네.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상호 매니저님께서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아니요. 안 해요. 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투자 치킨은 반반이라고. 아 치킨은 반반이죠. 네. 그렇죠. 반반이죠. 양념 프라이드 같이 네. 먹어야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저도 이거 동의하는데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현재 고평가라는 점에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어렵다. 것 같아요. 예. 저 근데 그 다모다란 교수님은 정말 가치평가의 달인이라고 해서 예, 월가에 예. 있는 그 정말 그 투자의 구루들조차 다모다란 교수님의 가치평가를 참고하는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돈은 잘 버시나요? 투자 성공률 높기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되게 잘하세요. 그럼 좀 참고해야 되겠네. 다음에는 네. 빌 에크먼 빼고 네. 다모다란으로 제가 네.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해 볼게요. 네. 잘못 준비했네 제가.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생각하는 현재 시장은 어떠냐면요. 현재 시장은 되게 낙관적이에요. 예. 그리고 주가 하락이 조짐도 안 보여요.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물가는 잡혀가고 있고 시장 금리는 그에 따라서 하락하고 있죠. 네. 이거는 팩트잖아요. 네. 그런데 경기는 소프트 랜딩을 이야기할 정도로 고금리를 잘 버티고 있는 거고 굉장히 나이스하죠.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요. 주요 지수들이 연일 신고가를 내거든요. 예. 이걸 두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예. 없죠. 네, 그러니까 없어 보입니다.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은 정말 정말 와 너무 좋다. 좋지만 내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네. 이 신고가에서 투자를 하기가 선뜻 투자하기가 너무 힘든 맞습니다. 구간이잖아요, 사실. 예. 네. 네. 아까 그 에크먼 얘기하셨잖아요. 에크먼이 유명한 가치 투자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적이 확실하게 예상 가능한 업체들이 네. 가격이 특정한 이유로 급락했을 경우에 네. 자기는 그 악재가 해소될 거라고 보면 들어간다라는 게 그냥 가치 투자 철학의 기본이잖아요. 예. 버핏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 건데 에크먼은 특이하게도 이거는 그대로 두되 해칭을 굉장히 잘하죠. 선물 옵션 뭐 그렇죠. 이상한 짓을 맞아, 많이 맞아, 하죠. 맞아. 근데 그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야. 근데 가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왜 주식을 할까? 이 선물 옵션 천재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뛰어나죠.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정반대에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까 같은 경우는 바이 로우해서 셀 하이 하는 사람들이고요. 네.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이 하이에서 셀 로우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미너비니 같은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이 있어요. 트레이더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추세 추종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분은 가격이 비싸질 때 사서 더 비싼 가격에 팔고자 노력을 합니다. 아. 네. 근데 두 개가 철학이 완전히 반대되고 상반되는데요. 네. 네. 양쪽 다 뛰어난 성공자들이 사례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중간만 아니면 돼요. 예. 예. 시장은 중간만 아니면 돼. 예, 양 극단에서 하나의 예. 어떤 도를 얻으면 그러면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제 경험으로는 시장이 안 좋거나 막 이렇게 급락 이럴 때는 가치 투자자들 성공률이 되게 높고요. 이제 막 미국처럼 완전히 이제 불이 붙었을 때, 예, 불이 붙어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때는 예. 오히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추세 추정 하시는 분들 성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네. 불이 확 붙은 겁니까? 아니면은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불이 붙어서 더 가는 건 다른 상황인지 아니면 불이 다 붙었는데 언제 꺼질까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문은 열어놓고 아 이제 불 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지 근데 이제 이상호 매니저님께서는 이게 더 불 붙어가지고 2023년 이제 빅테크가 확 또 차지할 그러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빅테크뿐만 아니고요. 이제 반도체 회사들, 사이버 네. 보안 관련해서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대부분 중소형주들이 많거든요. 그 중소형 회사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확산이 되긴 돼야 되는데 네. 우리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그렇잖아요. 너무 비싸게 사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라는 비싸. 생각이 있는데 예, 예. 옆으로 눈을 돌리면 AI 섹터에 속해져 있는데 예. 상대적으로 금리 때문에 가격이 많이 쌌던 애들 예. 대표적으로 보안 관련 회사들이죠. 얘네들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 네. 그렇죠. 보안은 필수죠. 그렇죠. 보안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예. 거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질문에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사람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제가 작년에 이 사람 관련해서 내용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은 금융장세와 실적장세의 중간쯤 어디예요. 네. 네. 이게 특징이 뭐냐면
제가 실적 장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AI 관련된 회사들이 실적이 지금 되게 좋습니다. 맞아요. 네.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서 그렇죠. 주가도 계속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실적 장세다라고 얘기하기 그렇게만 하기도 또 어려운 게 그 외의 회사들은 그렇게 실적을 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비슷하거든요. 네. 그냥. 그럼 이 비슷한 회사들이 실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리가 낮아져야죠. 근데 미국 금리가 시장 금리는 좀 떨어졌어요. 10년물 기준으로 하면 5%에서 4% 초반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 장세에 들어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아직 기준 금리는 하락한 적 없고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이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이 역사상 세 번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 네 번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이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도 섹터는 현재 보면 테크하고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거 역시 둘 다 뻔하죠. 테크 쪽은 반도체가 끌고 가고 있는 거고요. 네. 커뮤니케이션은 인공지능 뭐 그러니까 구글이나 메타나 이런 애들이 끌고 가고 있는 거고요. 네. 결국 다 인공지능 관련된 애들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나머지 보시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아까 저기 비레크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컨슈머 디펜시브 쪽으로 되게 많이 방어주들 예 대표적으로 방어주들이 실적 예측하기 좋죠. 그리고 네네. 22년 23년 급락할 때 방어주들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저거를 제가 혼자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 방어주들 타겟 뭐 로우스 뭐 이런 기업을 왜 팔았을까. 너무 훔쳐가는 거야. 아 도둑 강도 예. 누가 훔쳐간다고요? 미국에 예, 현재 있는 아 그, 저기 우리 진짜 브라더들. 도둑이요. 네, 아 네. 진짜 도둑. 네, 우리 브라더들이 다 훔쳐가서 네,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제 친구들이 다 네. 그래서 훔쳐가고 있어서 네. 팔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에크먼도 그 이제 그 빅테크들을 아마 그 이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알파벳. 네. 대표적으로 실적이 잘 안 변해. 이번에 실적 안 좋다고 좀 내리긴 했지만 예. 실적 보시면 광고 실적이 약간 저기 가이던스에 미달했던 것 뿐이지 컨센서스에 미달했던 것 뿐이지 네. 나머지 보시면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장이 나빠지거나 경기가 뭐 나빠져도 지금 상황에서는 얘네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변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얘네들 예전에 버핏이 애플을 그렇게 봤듯이 이분들도 이제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생필품 우리 그렇죠?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거 무조건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옛날에는 TV가 주였고 우리가 유튜브를 서브로 봤다면 이제는 TV가 아니라 유튜브를 그냥 보니까 이게 네. 그냥 내 나의 생활이 되었다. 진짜 리틀 버핏이네. 아 그러네. 네 그러네요. 아 갑자기 이렇게 다 처음 들었다는 식으로 처음 들었어요. 아 굉장히 좋은 그냥 알고 있었어요. 리액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리액션이 좋네. 리액션 맛집이네요. 방송 이렇게 해야죠. 아 그럼요. 많이 배웁니다 오늘도. 네. 아 리액션을 풍부하게. 다른 얘기 하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니까. 아 그렇지. 카메라 꺼지면 야 그거 다 아는 거예요. 뭘 또 그런 걸 들고 오셨어요? 뭐 이제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라고 너무 많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다시. 자, 다시 돌아와서. 예. 아, 그래도 안 되죠. 예, 네. 이제 그 저는 이제 순차적으로 네. AI부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AI 산업이 가져올 거나 저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름 정말 잘 지었어요. 코파일럿. AI의 정의가 코파일럿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조자, 날 돕는 사람. 아, 네. 그러네. AI는 인간을 돕는 거죠. 일손을 더는 거고.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동화하고 탈인력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들어보면 예.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코파일럿 때문에 그 생산성 25% 정도 좋아졌다고 얘기하거든요. 4명 쓸 거 3명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실제로 구글도 관련 인력들을 많이 해고하기 시작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관련 부서 없앴죠. 다른 회사들도 아마 다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타도 관련된 데 다 없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요 이제 사람이 없어지니까 비용 절감과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수익성이 25%는 최소한 개선되겠죠. 그러겠죠. 아무리 작아도.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 그죠. 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AI는 실체가 있어요. 예. 그걸 입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전통적인 산업이라고 해서 AI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AI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빨리 적용시킨 기업들은
선두주자로 뛰어올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뒤처지면 도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빨리 적응해서 도입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이 AI와 지금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중소형 클라우드 기업들도 있으나 AI 같은 경우에는 이 진입장벽 자체가 뭐 과거에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과정 속에서 AI라는 기업들 정말 거대 공룡 AI 기업들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향후 진입 과정이 힘들다 보니까 이 중소형 성장주들이 아무리 간다 한들 이 어떤 이런 트렌드를 같이 따라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네. 클라우드는 기간 산업이에요. 네. 이거는 이 빅3를 제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무조건 아마존,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써야 돼요. 네. 이거는 피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뭘 해놨냐면 핸드폰 플레이스토어처럼요.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제공할 테니까 예. 니들이 와서 여기서 뭘 만들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유튜브가 예. 그 앱에서 성공했고 예. 메타가 그 앱에서 성공했듯이 예. 내가 다 제공해 줄 테니까 예. 니들이 만들고 거기서 로열티로 30%를 내놔라 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 이게 앱을 잘하게 만드는 게요.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 중에서 100개 만들면 그 중에 킬러 앱이 하나 생기겠죠. 그럼 이 대형 회사들이 이게 돈이 될 줄 알고 내가 100개를 다 하느냐 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 리스크를 지기가 싫어요. 네. 차라리 금광이 있으면 네. 나는 청바지랑 곡괭이를 팔 테니 니들이 한번 파봐 라는 거예요. 파서 나오면 30% 나 줘라 이거예요. 네. 핸드폰하고 애플 과거 애플하고 생태계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통행력 어떠시 얘네들이 다 내줘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미. 투자 비용이 너무 크죠. 예. 이걸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애들은 어차피 그걸 써야 돼요. 네. 그러겠네요 정말.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규제하고 정책이 따라 나올 텐데요. 그러면 프라이버시랑 데이터 보호에 강화된 규제는 AI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요게 AI 산업이 가져올 변화인데요. 자, 이 내용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입증했나 한번 보세요. 예? 컨콜에서 4,500대 기업 중에서 절반 이상이 Edge OpenAI 사용한다 이제. 4,500 이상이 500대 기업이 그 중에서 250개 이상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GitHub 코파일럿 유료 구독자가 130만 명 돌파했어요. QOQ로 그러니까 직전 분기 대비해서 30% 는 거거든요. 되게 높은 수치죠. 클라우드 기반 윈도우 사용량이 50% 늘었고요. 윈도우 11 배포 전년비 2배 늘었어요. 원래는 크롬 썼죠. 안 썼잖아요. 맞아요. 극혐했잖아요. 예, 얘네들. 예. 근데 지금 2배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MS 보안 고객사 100만 개 회사를 돌파했대요. 그러니까 보안도 MS가 해요. 네. 근데 보안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야로 MS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회사가 100만 개를 이미 돌파했어요. 네. 자, 이걸 끼워놓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요. 애저 매출이 30%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AI가 6%를 기여했어요. 원래는 24% 증가했어야 되는데 6%는 AI가 그러니까 AI가 기여했다는 거죠. 네. 근데 직전 3분기에는 3% 기여했어요. 이 부분에서 기여율은 100% 증가한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구글 욕을 먹었지만 시장에서 안 좋았지만 구글 클라우드 매출도 26%나 늘었습니다. 네. 주가는 올랐지만 아마존 AWS는 13% 증가에 그쳤거든요. 오히려 아마존이 한 대 맞았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아마존은 클라우드는 아마존이 1등인데 지금도 현재 1등은 맞아요. 여전히 1등이긴 한데 성장률 측면에서 완전 애저에 확 꺾였네요. 점유율이 좀 뺏기고 있는. 그렇죠.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점유율도 뺏기고. 아 그럼 고객 입장에서 추가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위해서 클라우드 서버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야 AWS 쓸까 애저 쓸까? 아유 사장님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는 애저 쓰셔야죠. 이렇게 선택하는 비율이 많아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교묘한 게요. 네. 그 고객사들이 하나만 쓰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네. 섞어 쓰긴 하는데 채택률이 MS가 월등히 높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요.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AI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네. 이 세 개 회사를 이렇게 좋게 평가하고 얘네들이 이쪽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가 여섯 개로 정리했는데요. 일단 경쟁 우위가 확보가 돼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구 AI가 더 좋지라는 거를 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하고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요, AI를 사용해서 뭔가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클라우드 생태계가 조성이 됩니다. 이제 지금 애플하고 핸드폰은 구글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네. 지금은 세 개인 거예요.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구글의 GCP. 네. 요 세 개인 거예요. 요 세 개 중에 내가 어디다 입점을 해야 유리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부터는. 자,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해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데 얘 어디에 AI가 더 좋지? 라는 거예요. 네. 속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웹 이 넷상에서 존재하는 거고 내가 처지면 이 속도에서 밀리면 한도 끝도 없이 처음에는 요만큼 밀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밀리겠죠. 그렇죠. 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예. 이 AI가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지금 네. 보면 고객의 사용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해서 개인화된 제품 추천하죠. 이게 메타나 이런 데서 계속 욕먹는 게 이거잖아요. 내가 뭘 보면 계속 그것만 네. 거기 계속 강화학습 시켜가지고 뭐 구글 저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계속 그것만 뭔가를 계속 보여주고 우린 또 홀린 듯이 그걸 누르잖아요. 맞아요. 저번에 제가 주말에 이렇게 쇼츠 계속 돌리고 있는데 한 시간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 약간 깜짝 놀랐어요. 중독이 중독. 계속 이러고 있어요. 네. 네. 자면서도 그러고 있어요. 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네. 야 진짜. 그리고 자동화와 효율성 AI를 통해서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작업을 자동화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보안 강화 또 보안이 나오는데요. 보안 위협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안을 모니터링하고 예방 조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상품화 가능성 요 가지고 상품 만들어서 팔아먹는 거죠. 예. 보안 쪽은요. 그러니까 사실 보안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딱 그거예요. 아까 빌 에크먼이 말하셨던 불확실성의 예. 수익 궤적. 사실 이들이 기업 대 기업으로 계약을 하고 돈을 버니까 누가 다음에 얼마나 많이 벌지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아, 물론 그 뭐 가이던스 발표하고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직접 보안을 쓰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뭔가를 이용하면 걔네가 알아서 보안을 해주는 거니 보안은 누가 잘해? 이걸 몰라요. 근데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네. 이게 보안사, 이 사이버 보안이 이제 어려운 게 방금 말씀해주신 그건데요. 누가 제일 잘하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술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네. 그리고 AI가 등장해서 이게 방패도 강화시켰지만 네. 창도 강화시켰거든요. 공격하는 쪽도 AI를 활용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접속할 수 있는 이 루트가 너무 다양해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공격 들어오고 뭐 하는지 너무 어렵거든요. 점점 네. 공격이 더 심해지죠. 방패도 AI를 활용해서 뛰어나졌지만 창도 뛰어나졌었고 네. 기술이 뭔가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스타트업들도 계속 나오고요. 상장되는 애들도 계속 나와요. 그리고 각 분야별로 또 다 틀려요. 그게 한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아무튼 되게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냥 이건 ETF 사자. 아, 네. 아 보안. 보안 ETF 사자. 이건 그러네요. 제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근데 이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몇 개 나오잖아요. 네. 뭐 바로 전에 발표했던 어제였나요? 포티넷 같은 경우도 네. 있을 거고. 뭐 팔로알토. 크라우드 팔로알토 제일 클 거고요. 뭐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얘네들도 계속 인수합병 계속하고 뭐 키우고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의 기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네. 예, 트레이딩 할 만한 분들 외에는 그냥 이거는 보안 관련 ETF 사는 게 진짜 업계 예. 아니면 스스로 진짜 난 예. 보안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뭐 이러면 예. 잘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를 보안, 굉장히 뛰어난 뭔가 있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저 정도 수준 되는 사람들은 이게 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해자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은 해자를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좋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보안 기업이 좋은지. 보안이 철저하네. 그렇죠. 네.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아, 보안 기업이네. 필요한데 이게 이 길로 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의 보안은 꼭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지만 우리가 기업별로 모르니 이건 진짜 그냥 네. 정말 ETF로 해야 되겠다. 근데 얘가 이게 또 버리기 이게 게르긴 게요. 제 입장에서는. 네. 네.
이게 글로벌 사이버 보안 관련 비용이 2018년에 1조 달러 정도였었는데 네. 지금 27년까지 24조 달러 예상하고 있거든요. 24배요? 네. 물론 이게 연평균 45% 성장 예상하고 있는데 아... 이게 돈이 되니까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막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적자 기업도 많고 금리에도 되게 민감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는 맞다. 아니면 시총 상위 종목 몇 개만 네. 한두 개만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도 꼭 필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반도체가 그 우리 다 알긴 아는 걸 거예요. 예. 네. 네, 근데 AI 산업에서 반도체 성능이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네. 저는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매출이 점점 더 늘 거다라고 순간적으로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인공지능은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해야 돼요. 네. 성능이 좋아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데이터 양이 점점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지, 더 점점 더 좋아져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을까? 에. 봤을 때는 맞습니다. 아, 엔비디아다. 엔비디아거나 그나마 AMD. AMD. 예. 그 정도로 가는 거죠. 특히나 이게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데로 가게 되면 막대한 양의 행렬 연산이 필요하잖아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얘들도 아마 교체 주기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계속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체 주기가 돌아왔는데 싸게 팔까요, 얘들이?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혹시나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어떤 의존성을 본인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테슬라나 뭐 자체 칩을 개발한다는 얘기가 다 있잖아요. 지금 애플도 마찬가지고. 네네. 혹시나 이제 그런 부분을 그 다른 빅테크들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뭐 우려, 뭐 엔비디아 주주 입장에선 그게 있을까요? 언젠간 그렇게 되겠죠. 예. 그게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빨리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지금 예. 이게 제가 뭐 반도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네. 불가능한 거고요. 반도체 이 지금 매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도 M1칩도 애플도 애플이 M1칩 아무튼 네. 많잖아요. 뭐 다 네. 회사들이 내놨는데 결과적으로 하는 거 보면 저기 뭡니까 다 섞어요. 엔비디아 칩 얼마 같이, 하고 어차피. 부족한 거 내 거 채우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거는 약간 범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각자 자기네들이 개발한 거는 이게 본인의 특별한 영역에서 예, 특수한 스페시픽한 그런 예. 거잖아요. 섞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아니면 가격이 이럴 리가 없어요. 가격이 떨어져야 맞지. 만약에 맞아요, 맞아요. 아까 그 교수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그렇게 되고 맞아요. 근데 그게 내년일지, 내후년일지, 10년일지, 10년일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실적이 지금 이렇게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부분입니다. 이 막대한 양의 전기를 소비하잖아요. 네. 근데 고효율 반도체를 쓰면 전기값이 반이라는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 비용 줄일 수 있으면 반도체가 지금 고효율 반도체 이렇게 비싼 건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아참 요거 한 세 번째가 뭐냐면 속도와 지연 시간입니다. 네. 이게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실시간 의사결정 시스템이 핵심인데요. 그렇죠. 뭐 차가 이제 쭉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좌회전해야 돼요. 근데 파란 불이 떴어. 근데 렉 걸렸어. 그럼 큰일 나. 어쩔 거야. 예. 그러니까요. 예. 필수입니다. 반도체가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TSMC가 1월 매출액을 이틀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발표를 네. 했는데 1월 매출액이 215.8빌리언이에요. 지금 지난 분기 대비해서 22.4% 는 거고요. 예. 24년 1분기 가이던스가 564억 달러에서 590억 달러거든요. 곱하기 3 해보세요. 600이 넘잖아요, 벌써. 가이던스 벌써 지금 이 1월 매출액 정도만 가면 가이던스 이미 넘어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대만 경제일보 엔비디아 애플 등 주요 고객들 주문으로 연말까지 생산 능력 풀 배치가 끝났대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 야. 근데 어떻게 올해 안에는 지금 TSMC가 지금 풀로 끝났다는데 예. 어떻게 줄 수가 있죠? 삼성전자한테 가야지. 삼성전자한테 가야죠. 근데 아직. 그럼 반도체 매출이 더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쉽게 꺾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아 근데 오늘 근데 매니저님께서 정리해주신 요 포인트들이 네. 진짜. 정말 중요한 투자 포인트잖아요. 내가 그렇죠. 어떤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될까? 그러면 이제 체크리스트들. 네. 어, 정말 이 경제적 혜자가 있는가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요거를 매니저님께도 이게 막 쓰고 계시는 그런 그렇죠. 툴이죠. 이런 네. 게. 사실 뭐 대단한 툴은 아니에요. 저는 뭐 아낌없이 다 알려드려요. 아낌없이 맞아요. 주는 나오면 다 예. 알려드립니다. 어. 네. 숨기고 뭐 하는 거 없어요. 예. 네. 제가 막 증권회사 직원만 아니면 예. 종목도 다 얘기해줘. 나중에 뭐 갖고 있고 어제 뭐다 얘기해줘. 아. 상관없어요. 근데 야. 안 된다. 야.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진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기업을 얘기해드릴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경제적 자유라는 건 결국 내가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조건들 다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야 이건 제가 들고 가야겠다. 안 들고 야, 가셨습니까 이거. 지금까지? 아 들고 갔죠. 혹시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까? 평소에 다 버려왔다는 거잖아요. 이제. 열심히 투자금으로 다 제가 일일이 쳐서 만들어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땀 한 땀 이거 다 제가 쓰잖아요. 하루 종일 제가 죽일 놈이죠. 제가 죽일 놈이죠. 나온 게 아니신데. 네. 그럼요. 오늘 먹을게요. 이거 먹겠어. 자, 그러면 이제 비만 한번 가봐야죠. 아, 비만. 비만이 이제 비만 치료제 그때 제가 지난주 1월 8일 날 나와서 네. 비만 치료제 완전 후벼 팠잖아요. 네. 근데 비만 치료제가 만병통치약이냐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비만 치료제 열풍이 이 뉴스가요. 2030년 매출 1000억 달러. 우리로 치면 130조. 이게 그럼 얼마나 성장한 거예요, 이러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없었잖아요. 아, 없었. 그렇죠. 네. 이제 시작한 거죠. 이게 2030년에 되면 아, 그럼 좀 이따가 네. 알려 드릴게요. 예. 네. 그리고 전 세계 오젠피 공급 부족. 유럽은 짝퉁으로 몸살 앓고 있다. 아, 근데 죄송한데 비만 치료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없었어요, 원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삭센다가 있었죠. 노보노디스크. 아, 원래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10년 사실은. 전부터. 근데 이렇게까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지를 몰랐어요. 아. 예전에는 삭센다가 보통 정확하진 않겠지만 10% 언더예요. 살이 빠지는 게. 아. 100kg면 한 10% 10kg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저 먹고 네. 빠졌는지 내가 뭐 굶어서 빠졌는지도 모를 정도의 아니죠. 10kg 빠진 건 굉장히 큰 겁니다. 아. 2, 3kg 빠졌으면 애매한데 네. 10kg가 빠진 건 되게 커요. 어, 그러니까 생활 그대로 하는데 저것만 딱 맞으면 네. 10kg 딱 빠지고 딱 빠요. 옷 새로 아. 사러 가는 거예요. 10kg 야. 딱 빼고. 오. 네. 문제는 예. 약을 끊는 순간 요요가 온다라는 건데요. 어찌됐든 그리고 이게 보면 오젬픽과 위고비 사용량 증가하면서 또 다른 효과가 발견되기 시작해요. 이게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당뇨병, 암, 근본 원인 치료가 계속 심혈관 혜택이 있네. 암을 치료한다고요? 아니죠. 잘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또 파고드네. 아, 그건 뭐냐면 네. 당뇨병, 암이처럼 비만이 이제 근원이 되는 병이니까 아, 네. 의료보험에 빨리 넣어줘라 이거예요. 네. 그렇죠. 네. 심각하게 고도 비만이면 의료보험 예. 넣어달라. 이거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예. 얘기고요. 그리고 요 내용들이 실제로 한번 볼까요? 이번에 일라이 릴리 이제 그 터제파타이드 정확하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티르제파타이드라고 뭐 얘기하긴 해요. 티르제파타이드. 티르제파타이드. 근데 왜 이름이 다 저렇게 힘들게 짓지? 아, 저건 성분명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성분명은 어쩔 수 없죠. 네. 아무튼 왜 이렇게 다 힘들어요? 아, 이게 그냥 우리 쉽게 합시다. 이게 그거예요. 그 뭡니까? 잿바운드. 잿바운드. 네, 네, 그거예요. 예, 요게 근데 아무튼 약으로 써야 되니까 요 성분이 대사 이상성 지방 간염 임상 이상 긍정적 결과가 나왔대요. 네. 근데 요 분야가 그 MASH 요거 있잖아요. 예. 요 시장은 신약이 없어요, 현재. 2032년까지 300억 달러가 기대되는 시장이 돼요. 네. 예. 없어요. 이거 발표된 날 2월 7일 GLP-1 기전에 요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일제히 급락합니다. 저게 다 할 수 있다. GLP-1이 다 할 수 있다. 오, 아, 네. 89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날 17% 떨어졌어요. 야. 지금 89바이오가 그러니까 네. 뭐 그 메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아. 이 회사 이걸 개발하던 회사도 야, 이름을 주가가... 잘못 지었네요. 왜요? 89 바이오. 아, 사구라고 지어야 되는데. 그 사구로 지어야지. 아, 사구로 지어야 되는데. 네. 못 들으셨어요? 아, 이거 아, 뭐라... 고급 유머라서 아, 예. 예, 아시는 분만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 예. 아쉽지가 않네. 예. 아. 딱 20번만 아시는 개그예요.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집에 가면서 한번 세계 보험사 무서워요. 약간 오해하신 분 계신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NASH예요. 예. NASH. 예. 근데 저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 아니고 NASH 아니고 대사 이상성 지방간염이라고 해서 NASH네요. 예, 맞습니다. 어, 야.
자, 봅시다. 이제 성장성 한번 볼게요. 네. 위고비 매출이요. 1.9조 원으로 노보노 디스크 위고비가 293% 증가했습니다. 네. YOY로. 엄청나죠. 근데 QOQ는 -0.4예요. 왜 줄어요? 공급 부족이요. 만들고 싶어 팔 수가 없어요. 와, 대박. 마운자루가요. 이 당뇨약이잖아요. 네. 260억, 아니, 참, 22억 달러가 팔렸는데 690% 든 거예요. 노보노 디스크도 당뇨약이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노보노 디스크는 위고비로 가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근데 마운자루는 690%, QOQ로도 57% 증가입니다. 굉장한 숫자죠. 그리고 잿바운드 이제 시작했죠. 1.7억 달러 나왔어요. 얘네들도 만드는 대로 다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럼 얘네 둘은 지금 무슨 경쟁이냐면 약효과 경쟁은 당연한 거고 예. 생산 경쟁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며칠 전에 방송에서 말씀하신 예, 인수한 거예요. 얘네들은 무조건 찍어내야 돼요. 찍어야 무조건 팔려요. 이거 약간 전기차 초반에 예. 그러니까 전기차 초반 배터리 모습이네요. 예. 차는 만들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부족하니까 야 무조건 수죽. 예. 수죽이야 수죽이야. 야 그리고 생산 그 공장 지어 공장 지어 공장 지어 공장 지어 만드는 족족 다 팔리니까 맞습니다. 지금 딱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이것도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AI 관련해서 무슨 붙은 것들이 성장률이 대단히 높게 나오고 있고 네. 비만 치료제 관련돼 있는 것들 성장률이 되게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2024년 주인공들이다. 그렇죠. 23년에도 사실은 주인공이었지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실적 나오는 것들 보면 안 바뀐다는 거죠. 하긴 최근에 일라릴리가 계속 가더라고요. 또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을 좀 보여주시고 이게 또 우리가 연말인데 연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연휴 직전인데 또 기업들의 이름은 한 번씩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화면만 한번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저기 그 왼쪽에 S&P 500을 그냥 월간으로 그냥 순서 쭉 그냥 줄 세운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고요. 예. 오른쪽에 보면 요거는 그 나스닥 100 지수 있잖아요. 그냥 줄 세운 거예요. 한 달 동안 누가 올랐나. 아. 예. 1등이 엔비디아고요. 34%. 네. 2등이 메타 31%. ASML 28%. 많이 올랐네, ASML. 보세요. 이거 전부 다 반도체 뭐 인공지능 그렇죠. 그다음에 팔로알토 26% 보안 크라우드도 보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보안 몽고디비도 보안 이게 인튜이티브 서지컬이에요. ISRG가 이건 로봇 수술 그렇죠. 브로드컴 AMD 네. 뭐 다 예. 네, 다 그거예요. 야 특이한 거 도어데시 네. 넷플릭스 쭉 내려가면 다 이거예요. 근데 20% 이상으로 딱 잘라버리면 딱 AI예요. 왼쪽이라고 해서 다를 거냐? 아니에요. 엔비디아, 메타, 팔로알토 쭉 이런 식이에요. 네. 다들 지금 뭐 글로벌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네. 반도체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다 있으시겠죠? 그렇겠죠. 네. 있으실 거라고? 비만도 다 있으실 겁니다. 비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 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정말 24년 올해를 관통할 주요 테마 예. 거기서 이제 어떤 기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숙제가 우리한테 남아 있는데 그 숙제를 하려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참고서 참고서를 오늘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자료가 정말 예. 꼭 드세요. 보셔야 됩니다. 드세요. 배 좀 부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원 선임 매니저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진짜 연휴 직전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